학생들은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교정에서 보냅니다. 부모들의 시야 밖에서 벌어지는 이런 생활을 잘 들여다보고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자면 학교와의 륜계를 긴밀히 해야 합니다. 우선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정상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수업이라든가 과외 활동 등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자녀의 학교 생활 전반을 알아봐야 합니다. 등교는 제대로 하는가, 지각하지는 않는가, 수업시간 설명을 잘 듣는가, 동무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비롯해서 학교 생활에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다 알아봐야 합니다. 교육자들과 정상적으로 연계해서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남달리 특이한 것과 평범한 것에 이르기까지 학교 생활의 전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종양이한테서 이렇게 음악적 소질이 남다르다 하는 거를 난 솔직히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 만나서 우리 종양이는 인물적으로나 체격적으로나 이렇게 음악을 하게끔 다 갖춰줬다고 하면서 어음을 선생님이 배워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음악을 하면서부터 모든 데서 정열적이고 감정 정서도 풍만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별로 잘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닌데 복잡한 수식을 피하고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착상도 척척 생각해내고 글짓기나 악기 연주를 비롯해서 하면 할수록 잘 되고 그래서 더 하고 싶어진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늘 자상히 알아보지 않는다면 자식의 앞날을 옳게 정해줄 수 없고 그 길로 곧바로 가도록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교양에서 부모들이 교원들과 버전을 맞춰야 합니다. 많은 경우 자기 자녀의 오점과 부족점 가운데서 부모가 아는 것을 교원이 모를 수도 있고 반대로 교원이 아는 것을 부모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가정과 학교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가정생활의 경우를 놓고봅시다. 집에서부터 어떤 일로 기분이 나빠서 등교했다면 그 좋지 못한 기분이 자녀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모가 교원에게 알려주면 교원은 학생이 수업에 다른 지장 없이 참가할 수 있게 사전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 교양에서 부모가 교원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례로 학교에서는 외국어 실력이 오르지 않아 여우성을 높이는데 부모들은 집에서 그만하면 됐다고 나가 놀라고 그릇된 방향에서 요구한다면 교원의 교양이 은을 내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유경이가 모든 과목에서 막힘없이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유경이 실력이 요새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경이 실력을 다시 올려세울까 하고 선생님하고 토의도 하고 선생님이 매일매일 과제를 주었습니다. 저는 유경이가 학교에서 수행하다가 못한 과제를 저녁에 집에서 제가 시키고 또 선생님에게 그날 한 과제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렇게 물어도 보면 밀접한 연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양의 내용과 방법에서 부모가 교원과 보조를 맞출 때만이 자녀 교양에서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싹을 적극 찾아 키워줘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자녀의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에만 치우치는 부모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해주고 그것을 적극 저장 발전시키는 것이 교양에서 더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원들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고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발전된 점을 극력 홍보해주고 부모들도 그러한 좋은 점을 계속 장려하고 평가해줘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서포지구 세거리 건설장에 동원된 아빠 언니들에게 인문 편지를 쓰자고 했을 때 우리 미련이가 제일 잘 쓰고 또 앞장서겠다고 털어냈다고 합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이 소리를 듣고 우리 미령이를 칭찬해주면서 이 소중한 마음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임무가 아니겠는가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미령이와 함께 소포지구 세거리 건설장에도 또 지원사업을 나갔습니다. 다 큰 아이들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자녀의 긍정적 모범을 적극 저장 발전시켜 부정적 측면을 스스로 이겨내도록 이끌어 나간다면 자녀 교양에서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